예, 저는 이 강한 부모, 강한 어린이라는 제목이 너무 이렇게 확 끌림이 와서 이 교육을 신청하게 됐고요. 아이들로 인해서 무언가를 이렇게 내가 줄 수 있는 게 무엇인가 하다가 인터넷 서핑하다가 고독장애인 종합복지관을 알게 됐고. 듣다 보니까 일단은 이 가정이 너무 제가 알고 있던 기존의 교육 방식하고 너무 달라서 재미있고 또한 부모가 강한 부모가 되려면 내 아이를 먼저 알아야 된다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이 교육을 듣다 보니까 일단은 나를 알게 되고 아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여지껏 우리 아이한테 어떻게 했는지를 이렇게 좀 돌아보게 되면서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아 우리 학부모들한테 원장으로서 유아기 자녀를 키우고 있는 학부모들한테 어떻게 이걸 접근할 수 있을지를 3일 동안 이제 고민을 좀 해봤고요. 나름대로 정리를 했습니다. 그래서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이 함께 생활하는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같은 부모의 마음을 갖고 이렇게 서로 융합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좀 이렇게 도입을 해서 부모님들한테 상담식 접근법 교육하고 또한 한 1주 내지 2주 과정을 준비를 해서 간략하게 접근을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.